자, 오늘은 그린 헬 아마조니아 훈련 파트 2 공략을 최대한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조니아 훈련 같은 그린 헬 같은 경우는 이제 지도 맵 찾는 게 게임의 한 90%이기 때문에 그것만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전체 지도고요. 여기서 비석 같은 거를 지금 100%다 찾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요 지도만 보셔도 거의 한 95%는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지도를 보시고 빠르게 이런 거 빨리 찾아서 해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전설의 문제죠. 자, 피눈물의 위치요. 피눈물의 위치는 이제 큰 지류와 작은 지류가 만나는 요 가운데 요로 가시면은 이 부근으로 가시면은 동그랗게 물음표가 뜰 거예요. 그걸로 따라서 지하 물속으로 잠수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정글의 선물이죠. 정글의 선물은 이제 다른 것보다 북 만드는 건데 그 새끼 맥 찾는 게 문제거든요. 새끼 맥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여기. 예, 전설 비석으로 가시면은 그쪽에 있을 거예요. 바로 있을 거예요. 헤매지 마시고 바로 그로 가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자, 죽음의 춤은 이제 블랙팬서 만나는 거죠. 블랙팬서는 여기. 예, 4715의 오른쪽 요 동굴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가면은 고기 놓는 제단이 있어요. 조그만 제단이 있고요. 거기서 고기를 아무나 먹는 것도 아니고 거북이 고기만 먹습니다. 거북이 고기만 세번 갖다 놓고 그 다음날 4일째도 거북이 고기를 가지고 가면은 만날 수 있어요. 예, 블랙팬서는 생각보다 굉장히 약합니다. 헤드샷 한 방이면 끝나요. 자, 공략은 여기서 끝입니다. 예, 수고하셨어요.